네, 주말 사이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나스닥이 5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 지표들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그로 인해서 또 기술주들에게는 좋은 상승 신호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5월 CPI 지표도 긍정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서 연준 의원들의 나쁘지 않은 발언들까지도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5월 수입 물가 또한 전월 대비 0.4% 하락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고 작년 12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에는 부담이 되는 지표이지만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나름 긍정적인 굿뉴스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가파르게 올랐던 수입 물가가 일단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된 데는 가장 긍정적으로 적용됐던 연료와 비연료 수입 물가의 하락세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수입 물가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노동부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에너지 수입 물가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2%나 급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을 한 건데 이 에너지 수입 물가는 지난 3월에는 5%, 그리고 4월에는 4.1% 급등을 했었던 만큼 더 대비가 되는 수치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입 물가뿐만 아니라 미국의 5월 수출 물가 또한 전월 대비 0.6% 하락을 했는데요. 수출 물가도 올해 들어서 첫 하락세를 기록한 거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현재 미국의 경기가 한풀 꺾여가고 있다는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목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애플이 지난주에 몇 달 만에 다시 한번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과 환호를 받았었죠. 다만 현재 유럽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장법과 관련된 부분인데 만약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라는 게 최종 확인이 된다면 애플 같은 경우는 하루에 벌금만 700억 원을 내야 하는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한 디지털 시장법을 애플이 위반했다라는 것에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걸고 있는데요. 제재가 확정되면은 애플은 DMA 위반으로 기소되는 첫 번째 기업이 되게 됩니다. DMA 제재 대상 기업은 시정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때까지 글로벌 시장 하루 매출의 최대 5%를 매일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애플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하루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벌금으로는 매일 5천만 달러, 원화로는 700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유럽 집행위원회가 겨냥한 빅테크는 애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AI를 등에 업고 고공행진했던 빅테크들, 과연 유럽의 이 디지털 시장법으로 인해 다시 한번 발목이 잡힐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날짜에서 애플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국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다시 한번 1위의 자리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나름 마이크로소프트 개별주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이긴 했습니다만 장중에는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 공개했던 AI 툴이죠. 리콜의 출시를 연기한다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일 코파일럿 PC를 출시를 합니다. 그때 함께 출시하기로 했던 AI 툴 리콜을 새로운 컴퓨터와 함께 출시하지 않고 나중에 더 작은 그룹과 함께 프리뷰를 통해서 진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리콜은 검색과 음성 기록을 추적하고 사용자의 과거 기록 탐색을 돕는 기능인데 공개 이후부터 개인정보와 관련된 논란의 소지가 시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먼저 선공개하지 않고 윈도우 인사이더 프로그램 커뮤니티의 피드백을 먼저 받은 이후에 리콜 프리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단 금요일장에서 다시 한번 1위 자리로 탈환에 성공하긴 했지만 앞으로 있을 제품들에게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인 만큼 내일 출시되는 코파일럿과 PC 버전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의 주인공 브로드컴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호실적과 또 주식을 분할한다라는 소식에 4년 만에 최대 상승 지난주에 보여주며 긍정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월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124억 9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또 여기에 브로드컴은 AI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기존 50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방대한 데이터 처리를 돕는 첨단 네트워킹 칩을 제조하고 있고요. 그중 애플을 최대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월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2,000 이상까지 전망하는 월가의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브로드컴은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식을 10대 1로 분할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다음 달 15일부터 분할된 가격에 브로드컴의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이미 가파르게 올랐던 엔비디아보다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브로드컴이 훨씬 더 우세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요. 앞으로의 주가 방향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매크로 지표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크립토 시장이죠. 주말 사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알트코인들이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주요 지지 라인인 6만 5천 달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가격 하락도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6만 6천 달러 선에서 횡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6만 5천 달러를 터치했던 만큼 만약 6만 5천의 지지란이 무너지면 6만 2천 달러까지 추가 가격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단기 홀더들의 매도 물량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던져지고 있는 만큼 이번 한 주도 변동성에 유의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